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수관해서 진행하는 남북 민속학술 조사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향후 남북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조사의 방향 또는 조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문가 스님들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제 포럼 형식이기 때문에 쟁점 있는 토론보다는 향후 이제 민속박물관의 북한 관련 조사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논의들을 조금 활발히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는 북한에서의 어떤 그 민속학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비물질 문화의 어떤 진행 과정 요두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 2부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따른 실제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분에서는 시간을 맞추어서 포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부에 있어서 첫 번째 발제자이신 북한 대학원 대학의 김광훈 교수께서 북한에서 1945년에서 79년까지 민속학 연구의 성과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첫 발제를 맡은 김광운입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경남대학교에서 북조선 실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북한 민속학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제 발제는 조선 민속학의 발생 발전과 관련하여 조선 노동당의 정착 변화에 따른 민속학 분야의 과제 설정과 연구자 배치, 그리고 성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민속학은 인민의 생활 양식과 풍습의 형성 발전, 그 합법직성을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에 전승된 풍속, 제도, 습관, 신앙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규명하는 학문, 이렇게 그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민속학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과학으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의 잔존문화 연구 조사에 그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민속학에 대한 그 개념, 정의, 기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의 그 조선 민속학은 하나의 어떤 길을 걸었다고 하면 1945년 8월 광복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북한에 있어서의 조선 민속학은 조선 노동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민족문화 유산 계승이라는 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속학은 개인들이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서 민족 전통 문화를 규명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의 민속학계 역사학계에서는 북한 조선 민속학에 대해서 화석화, 박제화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은 북한 학계에서 남한 민속학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역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이 한국 민속학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이 없었을까 하는 문제들을 먼저 저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조선 민속학의 성장 발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인속학을 전공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련된 성과들을 그 읽어봤을 때의 어떤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북한 학문의 어떤 그 정치 현실적 구속에 대한 그 고려를 못하고 있다. 우리와 다르게 북한의 민속학자들은 당의 붉은 전사들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제에 대한 우리가 고려가 부족했다. 두 번째, 북한의 어떤 그 민족문화유산 관련된 학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민속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어떤 학문 영역을 잡아서 발전해 왔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이 고고학과 관련됐던 적, 역사학과 관련되고 아니면 문의학과 관련 속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 자기 영역을 갖춰왔던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갖고 있는 학위가 문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문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듯이 북한의 많은 민속학자들이 역사학 그 관련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을 오해해서 아, 역사학과 관련된 민속학이라는 부분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한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학문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북한 민속학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인식, 이해하는 것에 방해가 있었다. 이런 그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속학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남북한 학계에서의 어떤 그 위상이 또 그 부분을 제대로 보는데 어떤 그 일정한 그 장애가 아니었겠는가. 또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민속학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게으름 같은 것들도 일정하게 여기에는 작용이 됐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북한의 조선민속학은 정치적으로 큰 그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학문적 자율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치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없이 북한 민속학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이 북조선 정치사의 어떤 그 시기 구분을 해봤고 관련해서 그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것이 민속학과 관련된 어떤 그 계기들입니다. 어떤 전환의 계기입니다. 당연히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민속학은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거듭하던 민속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는 1955년 4월 김일성의 태제 발표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동맹보다는 전통을 쫓고 이 전통 중에서 민족문화유산 그 한 부분으로서의 민속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속학을 포함한 역사학 전반에 있어서 어떤 그 학문의 황금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67년 김일성의 5.25 교시에 의해서 그런 어떤 흐름이 크게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민속에 대한 어떤 그 공개 논의조차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1970년대 말 80년까지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민속학의 어떤 또 다른 개화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변화와 직결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의 변화와 시간을 딱 같이 해야 하지는 못합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일정한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 간격을 두고 민속학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시기 구분은 물론 잠정적인 시기 구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그 시기 구분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했던 축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부분과 관련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은 반미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북한 내부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그거는 오해다.
누구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대단히 한시적이었고 그들은 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즉 그들이 슬로건으로서 반미적인 선전선동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모으려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주려는 축은 다른 부분에 있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문화유산, 또 다른 것 하나로 혁명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전통으로서 계승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족문화유산, 또 다른 하나는 혁명전통입니다. 이 민족문화유산과 관련돼서 민속이라는 부분이 중시가 됐습니다.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의 연설에 보면은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 중에 우수한 점을 발향하고 약한 점을 극복하며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우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조선 민족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사보다는 조선 전사를 만드는 데에 오로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예컨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백남문 같은 사람들도 5000년 민족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선 전사, 조선 통사를 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자고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분단국이었던 동독이 독일 노동계급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들을 중시했다고 하면은 북한에 있어서의 역사학자들이나 관련된 학문 분야의 사람들 또 정치인들 모두는 민족사를 합법적인 발전 과정으로서 재구성하는데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 관련해서 민족에 대해서 민속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에 있어서의 혁명 전통입니다. 북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혁명 전통이라는 것이 현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3.1운동과 그것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우리의 어떤 그 정당성의 근거로 삼듯이 북한에 있어서는 혁명 전통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북한 사회에 있어서 주민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있어서의 민속학의 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은 지금 말씀드렸던 듯이 대단히 이른 시기부터 민속에 대한 그 관련 관심 또 활동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조선 고전학 연구소라는 것이 활동을 시작했고 직후에 생긴 평양 역사 박물관에도 46년부터 민속 자료들을 전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김일성 대학의 탈반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산 탈춘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증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 이 체록해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11월 3일 북한 최초의 선거에 이런 그 탈춤이나 이런 판을 벌려놓고 주민들이 모이면은 즐겁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 그래서 이게 밀접하게 관련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47년 2월에 조선 역사 편찬회가 그리고 48년 2월에는 북조선 고족 보존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되는 그 시점에 내각 직속으로 조선물질문화유물 조사보존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물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한응수였고 여기에 민속학부의 부장이 전장석입니다. 물보는 북한 최초의 민속학 연구 중앙기관으로서 민속자료의 수집, 정리, 그리고 민속학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학술 토대 준비 사업을 했습니다. 기관지로서 문화유물을 49년 12월부터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조선 전사 편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사를 편찬하려면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예를 들면 사료들을 정리한 다음에 필요하면 가공, 대표적인 가공은 번역이겠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민속학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오로지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다. 불구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민속학 강의를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역사 박물관들에서도 민속 관련된 실무 일꾼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시기에도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민속학 관련된 연구나 자료 수집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같은 전쟁 시기에 그들은 과학원을 만들었는데 이 과학원에 물질문화연구소가 있었고 물질문화연구소의 하나의 실로서 민속학연구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민속학연구실장이 우리가 많이 아는 황철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철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전장석은 뒤에 나오니까 전장석이 당연히 후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석이 더 처음에는 역할을 많이 했고 이후에 이 황철산은 그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 연구의 중심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1955년에 북한 민속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김일성이 4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소련,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소련과의 관계를 이제 줄이면서 그 공백을 우리의 민족 전통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직후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대표적으로는 56년 2월에 조선민속박물관을 개관을 합니다. 하지만은 학자들은 아직까지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낡은 사업체계 또 개인 취미 본의적인 어떤 그 연구, 수공업적인 어떤 그 연구 태도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에서는 학자들에게 너희들은 당에 과학을 해야 된다. 당의 붉은 전사로서 지체적인 연구를 할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속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이 민속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교양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보에서는 이 시기에 한경북도 그 산간 그 제가승 불악의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북청의 민속문학자료를 수집하거나 무속자료들을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질문화연구소는 56년 3월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하고 이제 소련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과학원의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리청원에 의하면은 이제 이 민속학적인 연구는 문헌에 의한 역사연구 보충이 아니라 인민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신숙 등이 이제 새롭게 어떤 연구의 어떤 분위기들을 전변시켜 나가는데 김신숙에 대한 어떤 그 소개가 남쪽에 거의 없더라고요. 김신숙은 북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학자입니다. 46년에 소련의 민속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고 52년 돌아옵니다. 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민속을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57년에 그 문화유산에 발표되는 그 평남 농어협동조합 농민의 혼인 풍습에 대하여입니다. 북에는 많은 민속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북에 그 애국열사릉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다른 관련 부분은 여러 명인데 민속학자로서는 유일하게 김신숙이라는 그러니까
전장석 황철산이 아니라 이제는 김진숙이나 이런 새롭게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이 민속학을 끌어나가는 그런 풍토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55년에 어떤 그런 분위기들은 지속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문화의 어떤 전파, 문화는 남한테 수입해서 배우는 것이나 스스로 창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도유어나 황철산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북한은 처해진 정치적인 현실 아니면은 어떤 그 문화적인 현실이 큰,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부분들보다 더 큰 문제, 예, 그러면 소련에 의한 조선 역사의 왜곡을 먼저 공격하고 그 부분에 이, 자기들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그 고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민속학적인 전통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때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당연히 실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과 조선민속학을 연결시키는 것을 처음에는 소련의 어떤 그 문화 전파설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던 전장석이나 황철산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속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완전 벗어나서 그든 고고학적인 연구. 그러면서 63년에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함경남도 웅기군 굴포리에서 구석기 유적을 실증을 해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쪽으로 각각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민족문화유산 부분이 너무 커지니까 그들의 두 축에서 이 혁명 전통이라는 부분은 좀 기울어지는, 그래서 이 균형의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는 크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준비한 발표문에는 그 예를 박시영이라는 사람과 민속학적 최원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표의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발달되던 어떤 그 민속학이 67년에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어떤 그 전통과 계승의 축에서 민족문화유산 부분은 너무 커지는 데 비해서 혁명 전통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방향을 트는 사건이 67년 5.25 개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함흥시에서의 대학, 이 김일성이 대학 교원들에게 인테리들을 앞으로 혁명화 노동계급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7년 이후에 모든 지적인 연구 성과물들의 출판은 정지가 되고 다 재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나오거든 역사과학, 뭐 고고민속 이런 모든 책들이 이제는 발간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사상 체계에 어긋나거나 못 쫓아오는 낡은 인테리들은 배제한다든가 민속학자들도 다른 어떤 그 혁명과 역사 내지는 전통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그들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공개 영역에 있어서 이 민족문화 유산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민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떠올리는 것들도 사람들 사이에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70년대 말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속학 연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박물관은 계속 자기 역할과 기능을 이 시기에도 해나갔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 혁명 전통이라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몇천 년 동안의 어떤 그 우리 민족들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전해진 것이다 하면서 나름 계속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 민속학은 이제 역사학 연구소로 보내져 갖고 아예 그들 또 부분적으로는 문의학 부분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어떤 연구 성과가 이제 과거처럼 개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사라든가 각 부문사에서 민속 부분들을 갖다가 서술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전사 35권에 보면은 민속 그
관련된 그런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그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80년대, 90년대에 있어서 민속학의 또 다른 어떤 그 개화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오늘의 큰 주제와 관련돼서 저는 남북에 있어서의 민속학 발전을 위해서는 조사 연구를 해야 되겠다. 즉 서로 간에 있어서의 자기 민속학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 연구가 잘 안 돼 있더라. 두 번째는 그 뒤에 만나서 현재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현장,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민속학의 사이트에서 교류 협력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 거치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김광훈 선생님의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민속과 북한 민속학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토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토론문을 몇 자 적었습니다. 그거를 좀 읽다 보면 주어진 시간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자로 나선 까닭은 평소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역사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제 식민지기의 조선민속학과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한국민속학을 중심으로 민속학사 연구를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저한테 김광훈 선생님의 발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민속학을 새로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런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발제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북한 조선민속학의 문외한으로서 발제문을 읽고 느낀 간단한 소감하고요. 몇 가지 궁금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하나는 북한의 조선민속학을 대하는 남한민속학계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입니다. 발제문의 소론에 의하면 해방 후 남과 북의 민속학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환경에서 성과를 쌓아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서로 다른 학문적 환경에서 산출된 성과들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 설정이 달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계는 북한의 조선민속학에 대하여 화석화, 그 다음에 박제화란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서 일탈적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라고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화석화, 박제화의 의미가 뭘까? 또 하나는 그 부정적 꼬리표를 붙인 이가 누구일까?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민속학은 인민들의 생활 양식과 풍속, 줄이면 민속이 되겠죠. 민속의 형성 발전과 합법적성을 밝혀내는 학문이지만 남한에서는 민속을 조사 기록해서 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구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속을 화석화, 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민속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에 전승되거나 잔존하는 민속으로 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구명하려는 게 남한 민속학의 목표로 상정되어 왔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의 조선민속학은 민속의 형성 발전과 대단히 동태성을 추구한 동태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거겠죠. 합법칙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대한민국 학계에서 붙였다는 꼬리표의 화석화, 박제화가 그래서 무엇인지 좀 저희들이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의미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 꼬리표에 부여했다는 일탈적 의미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후자의 궁금증인데요. 화석화, 박제화의 꼬리표를 누가 붙였을까? 이제 이 점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잔존문화 연구조사를 통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남한의 이른바 본질주의 구제민속학자들.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지난 약 30년 동안 민속사의 형성 발전과 합법지성, 이건 89년입니까? 90년 전후에 설립된 젊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역사민속학계에서 이거를 목표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형성 발전과 합법지성을 추구해 온 남한의
역사민속학자들인지 혹은 이 양자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새로운 연구그룹도 금세기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 혹은 반본질주의적인 민속이 곧 일상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자들인지 어느 쪽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좁은 소견에는 그런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서 일탈적 의미를 부여한 민속학자들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조선민속학을 거론한 남한의 민속학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제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 연구, 민속 연구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70년대부터 돌아가신 김혈규 선생님이 이제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셨고요. 이후에 전경욱 선생, 그 다음에 주광현 선생,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경수 선생님께서 이쪽 방면에 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일탈 북한 민속학에 대해서 뭐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러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정부 정책과 현실적 과제에 복무하는 북한 조선민속학의 집단적 연구에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적확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편견의 내실이 무엇인지도 좀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제지향적인 한마디로 줄이면 그 정책에 정치 현실에 복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체제지향적인 이런 민속연구는 실은 일제 식민지기에 조선민속학은 물론이거니와 해방 후에 남한의 민속학 연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줄고 지금까지 지향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발제하신 세 번째 장입니다. 북한에서 민속학의 출발을 다른 45년부터 55년까지 10년간 그 갈무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북한 민속학의 발생 발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자. 남한의 민속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해방 후 10년간의 출발 과정을 많은 각주를 달아 아주 꼼꼼히 기술해 줬습니다.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45년부터 55년까지는 민속학 연구를 위한 학술기관들을 세우며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속 사료를 수집 정리한 시기다. 이렇게 갈무리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집 정리된 자료들은 조선 연극사의 체계화와 민간 오락의 전통을 밝히는 데 그리고 또 무대 예술에서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였다는 뒷날의 자평을 이렇게 북한 어떤 학자의 자평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뒷날의 자평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하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평에 대해서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보다 당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민속 자료들을 수집 정리했는데 그 수많은 민속 자료들 중에서 유독 조선 연극사의 체계와 민간 오락의 전통을 밝히는 대로 그런 연구 조사 연구가 수렴 회수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특화하려고 하는 게 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사회정치적인 배경을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김일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셨는데요. 실은 조선 탈로리 연구라는 게 사회과학원의 제1집으로 나오나요? 연구 성과 정도로 김일추, 전장석이나 황철산 등등 민속학자들을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50년대에 대단히 두각을 나타낸 분이 김일출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실은 탈로리 연구를 왕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현장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당시의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무슨 의미가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 이제 시기입니다만 문화전파설과 문화이동론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55년에 4월 태제 이후에 북한 학계의 제1차적인 과제는 문화차단설을 차단, 소비에트에서 들어온 문화전파설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속학자들도 당연히 사대주의나 민족 허무주의와 투쟁하면서 당의 민족문화유산 개성정책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실은 도유호라든가 황철산이 펼친 그 논의들을 보면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글을 보게 되면 문화의 이동과 교류 혹은 문화권 이동론 이런 것들을 그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화 전파설 차단 논하고 당면 과제로 부상한 문화 전파설 차단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연구자들이 진행했던 연구 성과가 좀 모순적이지는 않을 건가. 그래서 혹시 정치 현실에 어긋나는 그 연구 성과를 내놨기 때문에 무슨 핍박 같은 건 안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번 발제를 통해서 김신숙이라는 새로운 민속학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애국 열사령에 유일하게 민속학자로서 안장이 됐다만 그분도 역시 소련 유학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민속이란 용어에 관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7년에 5.25 교시 이후부터 79년까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민속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에 민속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건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거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라든가 노동신문을 전부 DB화해 놓은 게 아직 뭐 오픈은 안 돼 있습니다만 검색 넣어보면 금방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요 10년간이니까 67년부터 79년이니까 대체적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기하고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의 경우도 사구타파라고 해서 구관타파라든가 뭐 구사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타파를 하고 뭐라는 구축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영향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속 자체 용어가 없어지는 거하고 실제로 민속이라는 민중들의 그런 생활풍속이라고 할까 옛 전통이 소탕과 일소의 대상이 중국처럼 북한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변치 않은 글에 대해서 우리 남근홍 선생님께서 대단히 그 잘 그 정리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몇 가지 그 의문, 질문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갖다가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석화 박제화라는 의미는 좋은 뜻은 아니죠. 죽은 거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그 민속학을 그렇게 쓴 분들도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사전적 의미의 화석화 박제화라고 썼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주에는 차마 못 밝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김열규 선생 거부터 해서 다 읽은 건 아니고 네.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갖다 봤고요. 네.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정경수 선생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네. 아예 제목을 2018년도에 글쓰면서 제목 자체가 북선 민속학의 화석화를 직시한다 하시면서 그 내용을 갖다 많이 써주셨고 또 하나는 역사학 쪽에서 이 민속화학에 대해서 정리한 그 대표적인 글은 박현순의 글입니다. 근데 그 박현순의 글에서 박제화라는 부분을 쓰면서 이 부분의 일탈 이런 부분을 그 했었다 해서 양쪽에 그래도 그 부분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쓰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연구와 그 집단 연구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흔히 어떤 시대를 갖다 이렇게 이해할 때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도구를 갖다 만들었느냐인데 흔히 그 행위하는 노동 주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개인에 있어서의 손노동, 그 다음에 협동노동, 매뉴팩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라는 부분을 가져왔을 때 개인 연구라는 것은 손노동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이 집산적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근데 남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구 성과들이 그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것만을 갖다가 중시하여서 정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연구가 갖고 있는 생산성이라든가 그 의미들이 좀 잘못 그 정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 북에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자평 부분에 대해서 누가 했느냐. 62년 5월 문화유산의 권두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권두원은 편집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각을 대표하는 거지만 이 시기까지 문화유산은 고고학과 민속학 두 부분의 글들이 주로 실리는데
고고학 쪽이 사실은 그 흐름을 주도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잘 반영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하나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어떤 연구 성과가 인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든가 자기들에 있어서의 당의 선전선동 활동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대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속 무용에 있어서의 어떤 춤사위를 갖다 집산적인 어떤 이런 그 활동에 가져와 갖고 써먹는 근데 이 시기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북에서는 발달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좀 그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당연히 이 황철산, 도유호 이런 부분들은 60년대 초에 있어서 어떤 그 당의 사회과학적인 그 방침과는 못 쫓아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62년경, 63년에 확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을 실학자들과 자신들을 계승관계로서 연결시키면서 전장석 황철선은 벗어나고요. 도유원은 아예 그 부분에서 빠져갖고 부속기 시대를 규명하는 문제로서 사실은 엄청난 공을 세우는 거죠.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타파하는 데 있어서 부속기 유적의 발굴이라는 건 우리도 그거는 다 배웠으니까 남쪽에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해냄으로써 그들은 이제 과거와는 어떤 그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길을 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기에 그런 문제까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만큼 여유롭지가 못했다. 더 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이들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그냥 일정하게 알아도 몰라도 덮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남쪽에서 오해하듯이 뭐 숙청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62년 이럴 때 북에 있어서 학자들한테 주는 가장 큰 상을 받아요. 과거에 전장석도 받고 황철산도 이 시기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인 거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집산적 연구를 통해서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숙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속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언제 나타나는가 동국대학교 그 DB는 제목만 해놨기 때문에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된 걸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민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소련의 민속 가무단이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다 하면 그게 71년이라 하더라도 그건 실리입니다. 왜냐하면 고유 명사니까. 다만 북에서 민족문화유산과 관련된 민속이라는 용어가 다시 쓰이는 거는 79년경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77년 때부터 한 80년 중반까지는 이전 시기에 이제 그 중지됐던 그 학회지들 어떤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나오는 시기하고 되게 비슷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자유롭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한 민속의 기초조사 연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했다라는 거리고 상호 이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양쪽에 북한에서는 남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속학이나 민속학자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속학자들 아니면 그 민속연구기관들의 상호 교류 협력이라고 할까요?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이 좀 앞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께서 민속학 쪽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글을 발표도 해주시고 저희 학회주에도 투고를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많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